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죠. 아, 2024년 12월에 네. 대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. 그 헌법을 그렇게 바꾼다. 국회가 합의를 하면 얼마인지.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. 네. 네. 그래서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겠다. 물론 이 모든 전제는 200석이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. 네.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.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뭐 조심스럽겠죠. 네, 네. 조중동 사설 칼럼에서 네. 공공연하게 네. 뭐 탄핵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는 칼럼이 네, 네. 나왔습니다. 그래요. 저도 읽었습니다. 보셨죠? 네. 근데 그만둬야 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. 오늘 밤 10시 최초 공개됩니다.